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개정판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얼마 전에 이제 71회 한능검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험은 10월 달에 72회 시험이죠. 저희가 이제 한능검 개념편을 매년마다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1년 반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24년판 한능검 강의는 23년 5월 달에 촬영한 강의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1년 한 4개월, 5개월 만에 개정판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촬영하는 요 25년판 한능검 개념편은요, 요거는 이제 아마도 25년 말까지 사용하게 되지 싶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 교재는 기존판하고 개정판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촬영할 거냐면요, 40분에서 45분 정도 될 겁니다. 자, 요걸 이제 37강으로. 그래서 이제 토탈에서 한 1480분 정도 이제 러닝타임으로 이론 강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34강이 본강인데 요거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저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능검에 출제되는 범위에 있는 내용을 34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보충 강의로 자, 요 교재 맨 뒤에 보면 이제 맨날 나오는 기타 주제가 있어요. 자, 역사 속의 어떤 지역, 지명.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 주로 독립운동가들이죠. 자, 요 분들을 이제 정리한 게 보충 강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맨 뒤에 두 개가 뭐가 붙어 있냐면은 하프 모의고사가 2회가 붙어 있습니다. 요 하프 모의고사는 69회, 70회, 71회. 뭐 괜히 뭐 변형을 시킬 필요 없이 기존 기출을 그대로 섞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섞어서 25문제짜리 하프 모의고사 2회를 맨 뒤에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사다가 풀고 기출 강의를 듣기가 좀 시간이 너무 빡빡하신 분들은 그 하프 모의고사로 뭐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만 문제풀이를 가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요, 지금 이제 요 강의를 듣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메가공에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경찰 경관 준비하시는 분들, 뭐 또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이 메가공에서 제 강의를 아마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강의가 너무 분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책이나 우리 강의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한능검 심화 만점 받는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80점대 후반 90점대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시험이요, 자격시험입니다. 대부분 요구하는 게 2급이나 3급이에요. 여러분, 2급이 몇 점입니까? 70점 넘으면 2급이에요. 60점 넘으면 3급입니다. 지금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7급이나 경관, 소방간부,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경찰, 군무원 다 요구하는 게 2급 아니면 3급입니다. 그러니까 70점 넘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강의가 짧지만 제가 감히 완강을 했는데 80점 이상 안 나온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능검 단원간의 출제 비중 한번 살펴볼게요. 참 재미나게 우리 한능검 역대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1번부터 9번까지 거의 정확하게 이게 이제 고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사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9문제 출제합니다.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요 고대사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요 선사시대하고 고조선, 초기국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기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여기까지가 이제 9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중세사, 이게 이제 고려죠. 고려. 고려가 거의 9문제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9문제. 8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9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세사, 조선 전기, 조선후기 여기죠. 여기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9문제 아니면 10문제 나옵니다. 뭐 간혹 가다가 10문제 나올 때도 있고 최소한 9문제는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근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근대사는 1번부터 27번까지 여기가 전근대사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쪽으로 가면 개화기 있죠. 흥선대군의 등장부터 한일 강제병합 때까지 거기가 보통 6문제 또는 7문제 나옵니다. 거의 평균 내면 6.5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있죠. 요 일제강점기도 6문제 나올 때도 있고 7문제 나올 때도 있고 좀 어떨 때 좀 심하게 나올 때는 8문제까지도 나옵니다. 보통 여기도 6.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현대사. 현대사가 8.15 광복부터잖아요. 요 현대사는 적게 나오면 다섯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 여섯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일곱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 여덟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저는 평균 여섯 문제 나온다고 봅니다. 현대사. 대충 이제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왜 드리냐. 이 한능검은요, 구석기, 신석기부터 현대사까지 아주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고려시대까지 공부했는데 한능검 치러 가요. 절대 2급, 3급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1급 받으시려면 무조건 완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기타 주제가 보통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나옵니다. 그 기타 주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네스코 기록유산, 문화유산, 고거하고, 그 다음 이제 역사 속의 어떤 지명, 그 다음에 궁궐, 또는 뭐 시대 통합 문제도 기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타 주제가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50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보통 이제 뭐 취업 준비 때문에 또는 뭐 공무원 시험 때문에 아마 이제 한능검을 자격으로 이제 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다른 과목, 다른 공부하시느라고 바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능검만 공부하신다 그러면 제가 뭐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바쁘시잖아요. 자, 한능검 일단 심화 신청하세요. 신청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사하고 완전히 담벼락을 쌓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넉넉하게 한 3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루 2시간씩,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한다 치고 3주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내신으로 탄탄하게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2주 또는 뭐 한 열흘 정도 벼락치기 해도 됩니다. 자, 그래도 충분히 1급 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우리 개념편 완강하셔야 됩니다. 완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반복해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하프 모의고사 2회 정도는 꼭 좀 풀어보고 하시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80점 1급입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2주 동안, 15일 동안 하루 2시간씩 한능검 준비해가지고 1급 80점 따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마 저희 강의가 절대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능검 강의를 1회부터 계속 했지만 저희 강의를 완강을 했는데 한능검 80점이 안 나왔다?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완강하시면요. 80점은 진짜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OT 마치고요.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